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청문회 등을 통해서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청문회를 놓고 벼르고 있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낙마 제1호로 표적을 삼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그만큼 한동훈 검사장이 무섭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이른바 한동훈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되면 이제 검수 완박과 관련해서 자 일대 대충돌을 벌어질 것인데,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엄청 논리적이다. 자, 따라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장에서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판판이 깨질 것이다,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자, 진중근 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검찰 개혁에 관한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치 또 자기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자,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리에 밀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진중근 전 교수는 1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말대로 국민들이 이미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더 큰 피해가 돌아갈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지금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문장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린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원칙적으로 이분이 옳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궤변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청문회장에서 판판이 깨지지 않을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진중근 전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그런 차원의 이 말하자면 검수완박 뭐 이런 것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 6개국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했다고 하는데 자, 문재인 정권 때 그 짓을 하다가 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면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논리가 옳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분명한 자기 소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거지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뭐 결점을 잡지 못하는 한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이 이기는 그런 논리적으로 이 민주당 의원들을 이 말하자면은 압도하는 그런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서 출근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들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범죄자들 뿐이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이재명 이런 세력들이라고 보아지는데, 특히나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강성 의원들, 뭐 최강욱, 황운하, 김남국 이런 사람들인데, 다 이들은 지금 범죄자 범주에 속할 정도로 본인들이 피고인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난 5년간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몰래 지금 빨리 서둘러 가지고 이 검수완박을 서두른데 이게 야반 도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가 논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말에 대한 분명한 자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민주당 의원들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자, 하루 전에는 전영욱 전 의원도 지금 한동훈은 개망신 중인 유시민과는 레벨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아주 유시민과 이 더불어민주당 측을 직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영욱 전 의원도 한동훈 지명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떨어진 핵폭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말폭탄이라고 하면서 자, 검수완박은 야반도주다, 이 한마디로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 재지연자들의 명분 없는 야반 도주가 검수완박이라고 단칼에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자아분열 상태이고, 자, 검수완박을 구호처럼 외치다가 싹꼬리를 내리고 검찰 정상화라는 말하자면은 구실을 내세워서 정당화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게 아무래도 당하지 못한다. 왜? 한동훈 검사자가 훌륭한 언어구사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그가 구사하는 언어가 그의 영역이고 세상이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사는 세상, 여기 대개녀들도 열광하는 패션 감각처럼 앞서가고 있는 단단한 세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지금 전용옥 전 의원이나 진중권 전 교수가 지금 앞으로 한동훈과의 더불어민주당 논리 싸움을 하면은 한동훈 검사장이 판판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검수완박에 이게 명분도 없고 실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추진하고 급박하게 추진하고,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5월 3일 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표하려고 한다. 떳떳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서두르고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야반 도주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우선 한동훈 검사장으로 붙어 놓으면은 자, 도둑과 검사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 도둑 앞에 검사는 무서운 존재고, 검사 앞에 서 있는 도둑은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싸움을 붙여놓으면은 아무리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라고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다는 겁니다. 그게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갖고 있는 논리이고 그게 합리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민주당에서 왜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고 또 친여 성향의 매체들이 계속해서 한동훈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나. 지금 거의 대부분의 매체들이 지금 모든 이슈를 빨아당기는 블랙홀처럼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보도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에 입고 있는 옷, 뭐 이 안경 그리고 스카프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니까 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국민들에게 뭔가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주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이 아닌가. 자, 이 한동훈이 이 시대에 가장 그런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 범죄와 비리와 부패와 불법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다는 겁니다. 그건 진영의 관계없이 자, 어떠한 권력층의 외압이 있더라도 자,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한동훈은 권력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자신이 했던 수사와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지만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갔고, 또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 이어서 또 다른 제2의 윤석열이다, 아니 윤석열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은 이미 권좌의 최고 위에까지 올라갔지만 한동훈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 그러니까 기대가 더 크고, 또 한동훈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 비리, 게이트에 대한 심판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자, 이걸 뒷받침이라도 해두듯이 진중권 전 교수가 전용옥 전 의원이 자, 한동훈은 논리적이다. 말도 아주 합리적으로 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청문회에서 붙으면 판판이 한동훈에게 깨질 것이다. 미리 예언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한동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